미술품 경매 회사에서 스페셜리스트와 경매사 역 일을 하고 있는 송민경입니다. 이 미술품 경매사는 작품들을 경매에 올려서 새로운 사람들이 약차를 받아가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매사뿐만 아니라 스페셜리스트는 작품을 직접 그 경매에 올리는 작품을 가져와서 새로운 임자를 찾아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미술 시장은 1차 시장, 2차 시장으로 나뉘는데 1차 시장은 작가가 중심이 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작가가 갤러리와 일을 하면서 작가의 경력이나 뭐 학력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갤러리와 함께 작품 가격을 매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컬렉터한테 그 작품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1차 시장 프라이머리 마켓이고요. 그리고 2차 시장은 컬렉터가 가지고 있는 작품을 새롭게 가지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그 작품을 매입하도록 도와주는 게 2차 시장인데 여기에는 가장 큰 게 이제 경매 회사고요. 2차 시장은 굉장히 유동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작가가 조금 이렇게 유행을 타고 있는 작가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시가라는 게 매겨지게 됩니다. 그게 지금 2차 시장의 가격 형성이고요. 보통 경매 회사에서의 가격 형성은 1차 시장보다 30%에서 40%가 떨어진 가격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한 경매에서는 보통 한 180점에서 200점의 작품을 거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경매에서는 처음에 1번부터 20번까지가 어떻게 판매가 되냐에 따라서 그날 경매의 성패가 좌우가 돼요.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는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소품이고 유명 작가의 작품인데 가격이 좋게 나온 거 아니면 작품의 수준이 아주 높은 것 이런 것들을 1번부터 20번까지를 무조건 앞에서 채워넣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경매의 하이라이트를 적절히 배치를 합니다. 보통은 이제 30번대, 60번대, 90번대, 100번대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은 그때 시장에서 조금 외면받은 작가라고 하더라도 하이라이트의 흐름에 따라서 잘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작품을 갖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작을 얼마에 하느냐가 사실 경매선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경매장에 오시는 분들은 컬렉션을 10년에서 뭐 많게는 3, 40년씩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시가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하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시가를 알고서 경매에 들어오기 때문에 시가보다 낮게 시작하는 작품은 시가보다 높게 팔리게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시가의 적정 가격에 나온 작품은 그 가격에 팔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저희가 경매 의외성이라고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시가보다 두세 배도 넘게 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라는 건 사실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경매사 그리고 경매회사의 직원 그리고 손님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일종의 퍼포먼스 같아요. 어떤 작품에서 스페셜리스트들이 동시에 한 3-4개가 전화가 쫙 들어간다. 그러면 그쪽으로 이목이 쫙 집중이 돼요. 그러면서 이 작품이 좋은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엔 저희가 약간의 행동을 크게 한다든가 좀 시간을 좀 더 끌어준다든가 일부러 저쪽 전화 데스크를 유난히 한두 사람을 유난히 봐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작품이 많이 갈 거라는 암시를 드립니다. 저희는 그 안에서 약간의 서로 같이 이제 드라마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작품을 오래 컬렉션해서 돈을 많이 버신 분 같은 경우는 그 작품이 정말 좋아서 사셔서 나중에 그게 재평가가 된 경우인 거고 그렇게 계속 뭐 유행 소리나 이런 얘기만 듣고 단타를 계속 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작품을 볼 때에는 그 작가에 대한 이해와 내가 이 작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꼭 돈으로 볼 게 아니라 이 작품을 걸어놨을 때 얼마나 내가 행복한지 이 부분을 먼저 보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